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석현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와 대전의 그 뜨거운 맞대결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IB 스포츠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신 동료왕인 크로스 넣어줍니다. 자, 헤더. 왼발 슛! 자, 일단 김경미 키퍼. 네, 대단한 선방인데요. 자, 코너킥 날아갑니다.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윤도영입니다. 자, 윤도영 왼발 슛! 벗어납니다. 자, 최권주 다시 한번 밥신에게 전달. 밥신 왼발 크로스 슈팅! 아하! 마사의 슈팅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아산이. 자, 타이밍을 준비합니다. 아산이 오른발 크로스! 아! 왼쪽에서 광주의 코너킥 날아갑니다. 자, 헤더 왼발 슈팅! 김준범이 오른쪽 측면까지 벌려줍니다. 자, 윤도영 박사도 진입. 자, 윤도영 다시 들고 옵니다. 윤도영 왼발 슈팅! 막힙니다. 자, 김현욱 왼발 크로스 깊게 붙여줍니다. 헤더 살짝 엉켰어요. 강윤성과 이순빈. 자, 본거리에서 때려주는 안톤입니다. 아산이 왼발 직접 갑니다. 직접 슈팅을 노려봤던 아산입니다. 이창국 키퍼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각도를 좀 면밀히 봐줬어요. 아산이 슈팅! 아~ 벽에 걸립니다. 자, 광주의 코너킥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아하! 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순민 선수의 손에 일단은 손에 맞는 장면은 있었어요. 네, 문제 없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자, 대전의 코너킥 갑니다. 자, 헤더 뒤쪽으로 다시 연결. 이순민 그대로 때립니다. 단중석으로 날아가는 이순민의 슈팅입니다. 자, 이렇게 광주와 대전의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